지난달 말 신안 홍도 해상에서 유람선 좌초 사고가 발생했는데 해경의 미흡한 대응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승선 인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다 구조 작업이 끝난 뒤에야 뒤늦게 승선 인원이 정정됐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신안 홍도 해상에서 유람선이 암초에 부딪힌 건 오전 9시 14분. 주변 유람선과 어선들이 속속 도착해 구조가 시작됩니다. 탑승객 110명 모두 구조되기까지는 2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구명조끼 착용하고 빨리 2층으로 올라가라고 막 방송해주고 직원들이 마지막까지 다 해갖고 다 잘 올라갔어. 해경이 사고 직후 작성한 상황 보고서입니다. 9시 15분에 작성된 일보에는 유람선 탑승 인원이 50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경찰과 군부대, 인근 자치단체 등 20여 개 관계기관에 이 수치가 긴급 통보됐습니다. 그런데 9시 35분에 작성된 두 번째 보고서에는 승선 인원이 109명으로 정정됩니다. 해경은 정정된 수치를 다급히 구조 현장에 전달했지만 승객들은 이미 구조된 뒤였습니다. 그런데 2시간 뒤 109명이 110명으로 고쳐집니다. 구조 작업이 끝난 뒤에야 정확한 승객 수를 파악한 겁니다. 한편 해경은 유람선 코스를 숙지하지 않고 운항에 들어가 사고를 낸 유람선 선장 문모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